반갑습니다. 정형태입니다. 자, 쌤의 하반기 커리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겨울방학 영상 찍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정말 시간 빨리 가죠? 벌써 하반기 커리 영상을 찍고 있네요. 자, 가볼게요. 일단은 쌤의 올해 모토, 현강의 모든 것을 인강해서, 올해 메가에 오면서 현강 아예 접고, 인강에 올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강에서 나가던 현강 전용 자료들은 인강에 배포할 수 있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제 호응해주고 있는데, 하반기도 역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일단 쌤의 강의 전반적인 설명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입문강의죠.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 이 시작 끝다.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하나씩 이제 안내가 들어가 있는 짧은 이 학습법 강의죠. 그죠? 가볍게 이거 들으면서 이제 공부의 방향 설정해주면 좋은 그런 것이고. 문학 개념어집. 수능과 내신의 개념은 다르죠. 이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을 싹다 모았다고 보시면 돼. 본인이 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거 들으면, 아, 내가 지금까지 개념을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느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이 올인원 시리즈인데, 특히 올해 현강을 안 하면서 현강 자료들은 이제 싹다 여기다 넣어놨거든. 문학 올인원. 그 다음에 독서 올인원. 올해 전면 개편해서 현강에 쓰던 이제 고난도 이 컨텐츠들을 여기다 싹 넣어서 평이 굉장히 좋은데, 간혹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너무 좀 어렵다. 어렵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내년에 커리가 좀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올해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던 그런 커리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문법 클리어, 그 다음에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이각 영역별로 고전 시간은 이렇게, 고전 소설은 이렇게, 현대시, 현대 소설은 이렇게, 비문학, 보기 문제는 이렇게, 영역별로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행동 강령들을 모은 이 수능 국어집 지금 촬영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과 흰색 구분은, 이 노란색은 아직 강의가 안 나온 거야, 교재가. 그 다음에 흰색은 교재가 나온 건데, 나비에스, EBS 분석서죠. 그렇죠? 수특이 고전문 현대문학 이미 강의와 교재가 나와 있고, 수환인데, 올해 이 수환, 교재만 나와요. 교재만 나온다는 소리는 강의가 없어. 선생님, 나비에서 수능 강의가 있었는데 얘는 강의가 왜 없나요? 아, 얘는 내신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 그래서 강의와 함께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강의가 들어가는데, 수화는 그렇게 그 분량이 많지 않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기적으로 파이너집이 이 8월 중순에 나오잖아. 파이너집 때 수특, 수환, 여기 있는 모든 작품들, 물론 이제 그 완급 조절을 하긴 하지만, 모든 EBS 작품들을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강의까지 하면서 가면 여러분 시간을 좀 뺏을 것 같아. 그래서 강의 없이 교재만 여러분이 독학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제 7월 초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너지, 쌤의 시그니처 강의죠. EBS가 모든 작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전에 각 파트를 총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와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현강 중간지 시즌 3까지 같이 부교재로 나갑니다. 자, 모의고사 시즌 1, 시즌 2, 이 파이널 모의고사는 2회씩, 각각 2회씩 들어가.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수능 보러 가면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커리를 이제 하반기 커리를 어떻게 타야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일단 올인원 시리즈가 있고 수능 국어집이 있거든요. 자, 일단 파이널집은 일단 필수 강의. 이거 듣고 이제 수능 보면 되니까.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올인원 시리즈 듣고 수능 국어집 듣고 파이널집 가면 가장 좋은데, 사실 시간이 있잖아, 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수능 국어집을 듣고 그 다음에 파이널로 가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시간이 없다면. 다만 시간이 좀 있고 국어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국어를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부터 가는 걸좀 추천을 해. 올인원 시리즈. 선생님, 저는 그 기출 분석 강의를 들었는데 굳이 이제 올인원 시리즈로 가야 될까요? 올인원 시리즈 중에서 언매랑 화자가 이제 그 노베부터 시작하는 강의지만, 문학과 독서, 올해 특히 문학과 독서는 거기 기출 문항이 한 20%밖에 안 돼. 현강 자료들이 싹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출이 20%, 기출이 아닌 문항들이 80%야.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교재를 풀었다 하더라도 그리 겹치지 않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 자, 그다음 고1, 2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이렇게 좀 생각해줘.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독해력, 내공.
이런 걸 쌓는 게 가장 좀 중요하거든, 사실 고1 학생들은. 그래서 일단은 시다끄다 학습법 강의인데 이렇게 이렇게 국어를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이다 안내를 깔끔하게 짧게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가볍게 들으면서 시동을 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학 개념 어찌 필수 강의죠.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은 싹 다 정리해주고 있는 강의. 그 다음에 이 독해력, 문학 독해력을 특히 많이 좌우하는 게 이제 고전시가, 고전소설인데 고전시가는 내신 때 정말 열심히 해준 친구라면 그래 괜찮아 그걸로 계속 수능까지 가면 되는데 조금 부실한 친구들은 고전시가 오리는 것과 함께하면 고전시가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본인의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 엄매 화작 올인원을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이제 들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필수. 요거는 이제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올인원 시리즈. 특히 여기서 있는 올인원 시리즈는 이제 문학과 독서를 말하는데 왜 과로를 쳤냐? 올해 쌤의 현강, 고3 현강 자료들을 여기다 싹 다 넣으면서 난이도가 좀 이제 올라갔어.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고1 학생들 중에서 자기가 좀 국어를 좀 잘한다. 아, 그러면 들어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국어를 좀 내가 좀 정말 많이 잘한다. 이게 아니라면 올인원 베이직. 이게 이제 올해 12월에 새로 강의가 들어갈 거니까 이때 이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인원 시리즈로 고3 때 가는 것이 가장 좀 안정적인 커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 정도가 이제 하방의 커리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쌤은 이제 계속 여러분께 이 선보이기 위한 자료 이런 것도 계속 만들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부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퀘스트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